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과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8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8일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18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돼 김경수 도정의 4개년 계획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정준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과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8일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김해시, 남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등재 대상은 김해 대성동, 함안 마리산 등 경남의 5곳과 경북 고령 지산동, 전북 남원 유곡리 등 모두 7개 가야 고분군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기존 3개 고분군에 4개 고분군이 추가돼 총 7개 가야 고분군이 등재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현재 가야사 복원 작업은 현저히 미비한 상태라며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6개 기관장 임명 시 도의회에서 인사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 심각한 문제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에서 검증 대상 기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사검증회의는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능력 자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에 필요한 서류는 임명권자가 도의회에 제출하고 추가 자료 요청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8일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18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회의는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 4개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군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당면한 도정 운영 최우선 과제인 경남 경제 혁신 성장을 위해 도의 추진 방향과 시군 추진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도와 시군이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도와 시군이 경남의 원팀이 되어서 도민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장 군수들께 당부했습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돼 김경수 도정의 4개년 계획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 예산 분야의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 실증 및 인증 지원, 스마트 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 개발, 무인 항공기 통합 시험 훈련 기반 구축 등입니다. 사회 예산 분야는 가야 역사문화 환경정비 2단계 사업, 섬진강 백길 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 조성, 금관가야 왕궁터 복원 등이 반영됐으며 사회 간접자본 예산은 작년에 비해 정부 예산이 소폭 축소되었지만 도내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한편 내년도 경상남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 8,268억 원으로 올해 국비 확보액보다 2,600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국회 통과 때까지 미반영 예산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부 경남 지역의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가 추진 중인 서부권 개발 사업 가운데 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해 신규 발굴하고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사업을 지역성장 거점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2020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국제 행사로 개최되도록 조직위원회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서부청사 출범 3년 만에 서부경남 발전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서부권 도민의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9일 경부울 동남권 신공항 TF팀과 국토부와의 김해 신공항 건설 쟁점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8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할 기업을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경상남도가 수산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을 방문해 경남 수산식품 홍보 판촉 활동을 전개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9일 대통령 지역 공약인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공동주택관리 업무 경력관리 시스템의 명칭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서비스 기능 등을 확대 운영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2018년 경남 정보화 마을 워크숍과 영호남 정보화 마을 교류 행사를 개최해 정보화 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패류 익혀먹기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이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 전시를 개막하고 불안의 서와 앤 아티스트 2018 새로운 담지자 등 4개 전시를 동시 오픈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추천 상품 운영 지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QC 상품 지정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문화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초등학생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안전지킴이 일기쓰기를 공모합니다.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